네, 안녕하세요.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디오랩의 스트리밍 앰프 옴니아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여기 지금 AV 플라자라는 딜러샵에 와 있어요. 이게 서초동에 위치한 샵인데 기존의 매지코 M9 10억이 넘는 스피커 막 리뷰하고 그랬던 공간인데 오늘은 좀 작은 그거에 비하면 좀 작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옴니아와 그 다음에 스피커를 준비를 했습니다. 스피커를 오늘 준비한 거는 파인 오디오의 북셀프입니다. 김편님, 이 매칭한 스피커에 대해서 좀 설명 예, 부탁드릴게요. 딱 보시면은 탑노이랑 무척 닮았죠? 네, 닮았어요. 탑노이의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네. 만들었고, 또 스코틀랜드 주정부도 또 지금 참여를 했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파인 오디오의 F 시리즈, 그러니까 F700 시리즈 중에서 지금 북실프 모델이 되겠습니다. 그래갖고 8옴에 89dB고요. 주파수 응답 특성은 42Hz에서 32kHz까지. 그러니까 상당히 광대역에 그렇죠. 뻗고, 근데 보시는 것처럼 동축 유닛으로 동축이고요. 이제 구성이 돼 있죠. 네. 그러니까 오디오랩이 8옴에 50와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파인 오디오는 능률도 높고 그렇게 뭐그 많은 그 출력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 제품 이제 옴니아는 이게 올인원이기 때문에 스피커만 하나 더 있으면 됩니다. 그렇죠. 스피커와 스피커 케이블, 전원 케이블, 뭐,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. 네. 아주 간단하게 시스템을 꾸리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음악을 이제 녹음해서 틀어드릴 텐데, 그 전에 하나 좀 아까 일부에서 설명을 했었는데, 이 제품이 다른 경쟁 기종들, 예를 들어서 네임 오디오, NAD, 뭐, 캠브리지, 뭐,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그런 스트리밍 앰프 제품군 중에서 아주 좀 독보적인, 예, 독자적인 좀 개성이 있는 게 CDP가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게요 슬롯, 그러니까 앞으로 프론트 로딩 방식 CD 트레이가 여기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 전면에도 이제 버튼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. 네, 이렇게 열면 저희 CD장에 먼지만 먹고 있는 CD를 꺼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. CD가 먼지를 먹는 기능이 있나요? 오래 안 들어서 먼지가 좀 먹더라고요. 네. 네, 저는 그래서 한창 막 리핑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리핑하는 것도 좀 지겨워서 네, 저는 CDP를 아예 하나 샀습니다. 최근에 몇년 동안 제가 CDP 없이 지내다가 안 되겠더라고요. 뭘 샀어요? 저는 마란츠 SACDP 네, 를 샀습니다. 저도 그 마란츠 거 하나 지금 이 AV 플라자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있는데, 아,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, 네. 근데 예전에는 CD에서 무조건 리핑 했었는데, 요즘에는 CD 사도 네. 리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워낙 뭐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 제공이 되기도 할 뿐더러, 네. 또 CD를 굳이 산 이유가 CD로 듣고 싶어서 산 거니까, 네. 예전하고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네. 저는 또 요즘에 생각이 또한번 바뀌어가지고, 예, 그거는 다음에, 시간이 되면은, 예, 서로 좀 다퉈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, 빨리빨리 음악을 듣고, 예,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 일단 들어보시죠. See her how she flies, golden sails across the sky, close enough to but careful if you try.
네,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 라데카톤 F의 The Moon is a Hashi Mistress. 오디오 파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고, 저도 뭐 음원으로도 좋고 좋아하고 LP로도 갖고 있습니다, 저는. 이 곡은 뭐 팻메슨이와 찰리 헤이든이 같이 연주하기도 했고, 뭐 여러 다양한 뮤지션들이 부르기도 했는데요. 저희는 제가 USB 메모리에 뭐 음원을 담아오기도 했는데, 나스에 있는 곡을 네트워크 스트리밍 방식으로 지금 재생을 해봤어요. 저는 이곡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오디오 랩, 저는 오디오 랩을 상당히 여러 가지 기종을 다 사용해 봤는데,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면은, 중역대가 확실히 도톰한 그런, 그 어느 정도의 두께감이 있어요. 전반적으로 좀. 중역도 그렇고, 그리고 그래서 좀 담백한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보컬 이런 거 들으면은 보컬이 너무 여유이거나 좀, 뭐랄까, 그 소위 뭐좀 쎄하다고 그렇죠. 요즘에는 좀 보컬이 좀 차갑게 들리고 뭐 요런 그 제품군도 많이 있는데, 확실히 오디오 랩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온화하고 담백한, 그런 보컬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김편님 어떻게 들으셨나요? 예, 저는 일단 따뜻하다. 그리고 좀 음악적으로 좀 어루만져 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,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떤 고역의 어떤 개방감이라든지 아주 적막한 S&B, 이거는 요즘 막 인기 상종가를 치는 몇몇 크래스티 앰프보다는 약간 밀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은 음악이 주는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어떤 삶의 위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그런 거를 이 불과 8음에서 50와트밖에 내지 않는 이런 인티 앰프가 이 곡을 그렇게 들려주는 거 보고서 클래스 AB를 40년 넘게 만드는 회사는 다르구나.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곡 들어볼까요?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막스 리터가 비발디의 사계를 다시 재편곡, 뭐 재작곡, 재편곡해가지고 낸 앨범인데, 다니엘 호프라는 사람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. 이 곡은 이게 현악곡인데 아주 그 현악이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뭐 반복되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. 근데 이 바이올린 현악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음색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포착되는가, 어떤 그 배음 구조나 이런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내는가,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는 곡입니다. 저는 오디오 랩으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이거는 어떤 엄청난 막그 해상도와 분해도와 막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만들어내는
그런 소리. 그첫 번째 보컬곡에서도 느꼈지만 온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. 김편님은 따뜻하다고 그랬고. 똑같은 말입니다, 사실. 네.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해상도와 온도감은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, 사실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사이 어디인가 중간에 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, 확실히 AB 클래스 앰프 소리가 납니다. 네. 네. 저는 이 옴니아를 이제 들으면서 특히 이제 클래식 이 편성곡을 들을 때 예상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칩을 예. 9038 칩을 썼잖아요. 그렇죠. 상위 칩이죠. 예. 이걸 이제 제가 뭐 지금 집에서 쓰는 그 덱도 이 9038 칩을 쓰는데 그런 계열일까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DSP 단계에서 그리고 클래스 AB로 이제 받아 넘기는 단계에서 이 오디오 랩이 기막히게 튜닝을 한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완전 뭐 그 음악 하나하나를 쪼개서 예. 정말 칼 같은 해상력보다는 좀 더 인간적이고 편안하게 네. 아, 이 편안한 어떤 사운드에 네. 좀 방점을 둔 네. 튜닝이 아닐까 네. 이번 곡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. 맞아요. 예전에 그 저는 오디오 랩에서 갑자기 이제 DAC를 딱 내놨었는데 그때 M덱이 나왔었거든요. 그렇죠. M덱. 그 소리를 듣고 아, 그 가격대에 정말 괜찮게 들었었거든요. 그때 그 사운드가 약간 좀 연상이 됩니다. 아직. 네. 그러면은 다음 곡 또 한 곡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들어보시죠. 마지막 곡 들으셨습니다. 이번 곡이 마지막 곡이라 좀 아쉬운데 보지스 캑스의 Thanks to You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저는 오디오 테스트할 때 이 곡도 많이 들었어요. 요즘에 좀 한동안 좀 안 들었었는데 이거 워낙 이제 중저역 쪽에 좀 에너지감이 몰려있는 곡이거든요. 이 곡은 보면은 그 낮은 중역대에서 높은 저역대 이쪽이 되게 부풀어 오르기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, 녹음 자체가. 근데 그쪽 대역대가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좀 힘있게 들리고 무게감은 좋은데 스피커나 이런 뭐 앰프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부스트되는 경향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얘는 이렇게 좀 과장하고 막 인공적으로 꾸며내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내추럴하다. 네,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전 이 곡에서 그 중저역의 매력, 그다음에 네. 약간의 무게감. 그래서 이런 팝 록 곡에 상당히 장점이 있는 옴니아다. 네.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전원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네. SNPS가 이 고주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고음에서는 재빠르게 네.
네. 물론 전원을 공급하는 이점은 있지만은 네. 이렇게 중저역에 어떤 에너지를 실어 보낼 때는 리니어 네. 전원부만한 게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우리가 SMPS 전원부를 쓴 하이엔드 앰프를 들 때 약간의 갈증이 뭐냐면 저역이 펀치감이었는데 네. 이거를 지금 4옴에서 지금 75와트가 이제 맥시멈이잖아요. 네. 이런 앰프에서도 이번 곡처럼 어떤 타격감, 네. 저음의 어떤 깊이감이 느껴지는 거 보고서 네. 역시 이 설계대로 나오는구나. 네, 맞아요. 그걸 잘 느꼈습니다. 네, 확실히 그 요즘에는 이런 그 스트리밍 앰프가 유행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클래스 D 증폭 맞습니다. 덕분이잖아요. 네. 사실 클래스 D 증폭을 이용하면 앞단에 있는 디지털 소스단 뭐 그쪽과의 연계 이런 것도 상당히 쉽고 그리고 작게 만들 수 있고 열이 안 나고 발열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.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사실 전기세에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효율이 상당히 좋은데 오디오랩도 오디오랩이 이런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를 내놨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클래스 D 쪽으로 간 줄 알았어요. 근데 AB 클래스를 그냥 정통으로 그냥 밀어붙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얘네 그 6000A의 그 설계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. 그 인디 앰프를 네. 그냥 집어넣고 네. CDT 집어넣고 네트워크 네. 플레이어 넣고 네.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말 그대로 옴니아 같아요. 네. 그래서 라틴어로 이게 모든 것? 그렇죠. 네. 뭐 이런 뜻인데 모든 거를 집어넣었는데 별로 이게 타협이 없습니다. 타협을 안 하고 모든 걸 그냥 합쳐놨어요. 대단한 자신감인데 음질적으로도 저는 확실히 AB 클래스의 강점이 있다. 클래스 D 증폭이 요즘에 굉장히 발전을 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AB 클래스의 매력도 있다. 아까 들었던 뭐 특히 보주스캑스의 Thanks to You 이런 것도 들어보면 저역들이 이제 클래스 D 막 굉장히 빠른 그런 특성을 갖는 앰프들이 동적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탁탁탁탁 끊고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스타트와 스탑이 굉장히 빠르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진중한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근육이 좀 붙어 있어요. 중저역 쪽에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토널 밸런스가 좀 안정되고 밑으로 약간 깔리는 그렇죠. 예. 그래서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. 많이. 예. 클래스 D 쪽에 비하면. 김편님 마지막으로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. 총평은 저는 이 옴니아의 신의 한 수는 역시 예. CGDT. CD 기능을 집어넣었다. 네. 물론 이제 네임에도 그 스타 모델 유니티 스타는 CD를 쓸 수 있게끔 해놓고 그렇네. 또 네. 독일도 이제 T+A 같은 경우는 또 CD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데 네. 이 그 CD를 놓지 않는 이 오디오 랩의 정신은 네. 그게 왜냐면은 1983년에 설립된 회사인 것 같아요. 그 어떤 CD의 격변의 시기에 탄생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. CD라는 그 맥을 결코 놓지 않는 거는 참으로 잘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 CD, 그러니까 CDT를 생산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최근에 아는 저희 형님이 DAC가 내장된 뭐 인티앰프를 쓰고 있는데 트랜스포트를 쓰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DAC가 다 내장된 CD 플레이어를 사기에는 좀 약간 낭비잖아요. 그렇죠. 중첩이 되니까. 그래서 트랜스포트를 찾아보니까 오디오랩 6000 CDT가 맞아요.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걸 추천해 드렸는데.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. 예. 하여튼 영국 하이파이 오디오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스피커 외에 앰프나 CDP 뭐 이런 쪽에서 오디오 랩이 전통의 강호입니다. 네.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이 아니죠. 처음으로 옴니아라는 이 올인원 스트리밍 앰프를 출시를 했는데요. 완전히 이제 타협하고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뭐 그 설계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그 기술과 설계로 만들었어요. 뭐 룬 같은 거 네트워크 지원을 안 하는 것들, 뭐 에어플레이 이런 거 지원 안 하는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성능이나 편의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기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가격대를 보니까 이게 200만 원 초반인가요? 예, 이번 편의 퍼포먼스를 이제 탐구를 해봤는데 가격 대비 성능비는 굉장히 높다고 네. 봐요. 요즘에 나오는 스트리밍 앰프들이 가격대가 상당히 높거든요, 사실. 그렇죠. 기능과 성능 대비 네네. 이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. 네. 전 개인적으로 간만에 오디오 랩 제품 만나서요. 되게 네. 반가운 시청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저희는 1, 2부에 걸쳐서 오디오 랩의 야심찬 신제품 옴니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. 좋은 시간 되셨길 빌고요.
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